오늘 선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대면하여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광고 나온 내용들을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죄송합니다. 예배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단계가 높아지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하는 거 복잡하다,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대면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대면 예배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스티커 붙이는 걸로 출석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분들이 계시면 우리 방법을 잘 찾으셔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우리 출석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는 불의의 도끼, 우리 가족들이 한 끼씩 절약해서 우리 4인 가족이면 4명 식사비 정도를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한 끼를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구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 연합하고 또 함께 섬기고 가장 모범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연합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겨 나가는 그런 모범적인 군대, 우리가 이번에도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35번째, 성도는 진실하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내용이 헷갈리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가 생길 때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그 목표를 도달한 모델을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이론보다 강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신학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이 목사님처럼 살아라. 너무 쉽습니다. 따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보고 배우기가 쉽다는 겁니다. 살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빼는 걸 칼로리 계산하고 음식 계산, 칼로리 계산하고 운동량 계산하고 뭐 체질 계산하고 뭐 복잡해요. 근데 오늘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작년보다 몸이 완전히 날씬해졌어요. 20kg 감량을 했어, 20kg.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처럼 하라 하면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다이어트 방법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델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과 목적이 정했을 때 좋은 모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 욕심을 벗고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 새 사람의 모델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옛 사람을 강조하기보다는 새 사람을 강조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델을 계속 보고 모델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잘못된 거, 부정적인 것을 들추고 비난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들을 더 강조하고 긍정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구절을 잘 보면 25절에 그런즉 새 사람, 옛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25절 이하로부터 5장 2절까지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모델을 우리에게 쫙 제시해줘요.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을 향해 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가야 한다. 그첫 번째 모델이 25절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26, 27절 보니까 화를 내는 사람인데, 분을 낼줄 아는 사람인데 죄를 짓지는 않는 사람. 28절 보니까 내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서 자기 생활이 엉망인 사람, 제대로 나가서 돈도 안 벌고 사회생활 안한 사람, 이건 아직 변화가 안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자기 손으로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 수고한 것을 가져서 선한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자, 우리도 어렵지만
새 사람이 되면 그 마음속의 욕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8절에는 과거에는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30절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31, 32절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특징. 이거를 매주마다 조금씩 다뤄갈 예정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면 우리 삶이 어떤 환경이라도 이 환경을 복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다룰 텐데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는 것, 진실한 삶입니다. 세 사람의 특징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 세상 사람,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 거짓된 게 뭡니까? 불리한 것은 은폐하고 침묵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것은 조작하고 과장하는 거.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살죠. 대부분이.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불리한 것은 은폐하고 침묵하고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유리한 것은 막 홍보합니다. 그냥 뭐 TV고 어디고 과장하고.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정치판입니다. 정치판. 거칠애로 위장해요. 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척, 괜찮은 척, 고상한 척,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믿음 좋은 척, 위장. 위장을 하면 나의 본 모습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감춰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사람과 교제하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나의 본 모습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를, 일정 거리를 두고 가까워지면 어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버리는데, 우리 가정사를 다 알아버리는데, 그냥 그래서 위장으로 사는 거예요. 위장. 곤란하면 핑계대고 엉뚱한 말 만들어내고 이익과 관련되면 비열해지고 심지어는 교활해지기까지 하는, 이게 거짓된 삶이에요. 따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판단되면 진실을 가리고 덮거나 위장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일관된 삶이죠. 투명한 인격, 속이 들여다 보이는 삶, 신뢰가 가는 삶. 성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한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 말은 믿을 만합니다. 그분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 그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는 한 가족. 그래서 이 가족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 거짓된 말, 거짓된 자세가 이 하나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한테 와서 하는 말과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내 앞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내 욕을 해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픔을 경험해요. 그래서 관계를 조용히 단절해요.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여러분, 거짓된 자세와 거짓된 말은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함의 모습은 교제, 교제의 기초는 신뢰죠. 내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특별히 가린 것이 없고 보면은 속이 다 보여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보여요. 사기와 위장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왜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저는 옛날에 가난하거나 몸이 약했거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아닌 척하며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계속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가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태어난 게 내가 죄입니까? 부모가 없이 자라는 게 죄입니까? 내가 그걸 선택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떳떳하게 살 때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삶, 꾸밀 필요가 없는 거. 여러분, 왜 가정이 편합니까? 가정에는 아닌 척하면 살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거기서는 뭐 예쁜 옷 입고 뭐 내가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어요. 편한 옷 입고 지내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돼요. 왜? 다 아니까. 그리고 나의 시술을 용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 흠이 되지 않으니까.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거예요, 가정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육자가 사랑방 식구로 들어가 있는데 평신도가 리더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그 안에서 멤버처럼 자기 삶을 나눠요. 근데 교육자들의 삶이 교회 안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나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말이 돼서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함으로 오픈할 수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방에 가면 위로가 돼요. 세상에서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얘기를 그 가운데 얘기를 하면 모두 다 나를 위로해줘요.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흠이 안 돼요. 가족처럼 용납해줘요. 같이 자기처럼 울어주며 기도해줘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줘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죠. 근데 예를 들어 거꾸로 사랑방에서 용기를 내서 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바깥에 나가서 비밀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얘기로 돌아서 나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공동체 신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뿐더러 더 이상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이것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이것은 새 성품이 아니에요. 이런 문화 자체가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A에게 하는 말과 B에게 하는 말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다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의 돌봄을 받으면서도, 평신도들이 인도하는 모임에서도 쉼을 누리겠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탁월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신자라면, 성도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렇게 새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화가 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미신행위,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상충돼 보여요. 어떤 것은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것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화를 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근심,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근심, 이 근심을 의분, 의로운 분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간절함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사모함도 생기고 열심도 생기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거나 교회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 사는 모습 때문에 의분,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반대,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닮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화가 나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더 이상 변하지 않는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데 왜 나는 말하는 것,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전이 없는가?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모이면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을 웃으면서 꺼리낌 없이 즐거워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화가 나야 돼. 화가, 성도로서 화가 나지 않으면 이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 정말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웃으면서 희덕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한다. 이 얘기가 빙빙 놀아 자기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다 깨뜨리죠. 이게 화가 나야 되거든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에게 화가 나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의로운 분노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돈 벌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다 때려부셨잖아요. 네? 다 갈아엎고 그냥 채찍으로 막 때려부시고 그냥 아주 폭력적이셨어요. 왜 그랬어요? 의로운 분노예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섬기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성전을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아닌 척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서의 자식들아,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못 듣는 욕입니다.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화 안 내신 분이 아니에요. 화를 내셨어요. 근데 의로운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이것에 대한 속상함.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이 문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왜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개 돌려 고개를 절레 흔드는가? 언론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의로운 분노.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 개의 지사보다도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던 우리 조상들도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이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더 본질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관심 갖게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분노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둥둥 생명력이 없어 떠다니는 물고기처럼,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의분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노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분노는 오르기제스테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단순한 분노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파로스기모스라고 하는 분노는 절제되지 않은 분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혈기라고 얘기하죠. 혈기. 안동에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소음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 싸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애들 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55세 이 남자가 너무 열이 받은데,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화를 못 참고요. 자기 집에 모든 가스밸브를 다 열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와서 사고를 치죠. 결국 가스 폭발로 인해서 자기 상하고 집에 불이 나고 아파트 태우고 소방관 한 명도 그 문제 때문에 또 중상을 입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욱하고 폭발하는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요, 엄청난 상해를 서로 입히는 거예요. 소위 분풀이. 이 화재로 인해서 큰 화상을 입은 사람은 평생 그 얼굴, 그 몸의 화상, 흉터를 입고 살게 되는 것이고, 화재로 인해서 자기 자산을 다 태우고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평생 상처를 남게 되는 거죠. 욱하고 올라오는 이 마음을 참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이 혈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었다.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선하게 시작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혈기가 돼서 폭발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살인에 대한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혈기로 화를 내는 것, 마음의 원한과 원망이 쌓이게 하는 것, 그것을 말로 표출하는 것,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살인이라는, 살인.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혈기를 부리는 것,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속에서 혈기를 부리는 것,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 혈기를 부리는 것,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아유,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옛성품, 해결해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요. 이 틈은 토포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기회를 준다, 기회. 어떻게 기회를 주냐? 화를 누군가 내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 감정을 마귀가 사로잡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때 말을 계속하면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그때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받은 그 사람은요, 마음에 거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또 원한을 품게 되죠. 너 그래? 한번 보자. 결국 이것이 다툼이 돼요. 다툼이 되면 나 안에 이 속상함을 누군가에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공분을 일으켜요. 이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에 깨트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화를 냈어요. 근데 이것이 죄를 짓는 방법으로 마귀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싹 틈을 타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혈기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바꿔야 될 옛성품,
새 성품은 그렇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면요, 분노가 있으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가정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어떤 30대 남자의 심각한 고민 얘기를 든 적이 있는데요. 아주 직장도 좋고요. 아주 아이들도 참 예쁘고 잘생기고 참 괜찮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자기는 자다가 일어나서 아내의 자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어느 날 나를 두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화로 다가와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10번, 20번 계속 해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원래 정상 아니거든요. 10번, 20번 계속 전화를 해대다가 결국은 화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소엔 참 점잖은데 이렇게 화가 오르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점잖은 신사야, 신사. 애들도 그냥 못할 말 하고 막 때리고. 야, 그래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그 상담 과정에 나온 것은 뭐냐면, 이분이 참 지금은 멀쩡하지만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컸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살림 다 때려부시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집에 가출해 버렸죠. 그 남매는 그때부터 새로 들어온 새엄마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늘 술 마시고 매를 맞으면서 불안해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돈을 벌었고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왜 아내를 볼 때마다 늘 불안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끼리 연락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분노하고 다 때려부시고 찾아가서 뒤집어 엎고 하는 문제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상처를 받은 마음 때문에 이 안에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합리화가 아니라 그런 마음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대방은 왜 저렇게 분노가 폭발하는지, 아, 술 때문에 그렇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결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늘 교육하는 것 중에 한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상처 아픔이 있는지, 결혼하면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면 결혼해서 당황스러움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많이 칩니다. 데이트하다가 결별을 선언할 때 왜 가서 해코지하고 죽이까지 하느냐.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 속에 뭔가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치료해 줄 길이 없어요. 근데 성도는 예수 만나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어린 시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청소년 시절에도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아이들 많이 괴롭혀다 그랬잖아요. 저만 보면 애들이 다 피하고 애들이 막 놀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공 들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어요.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그냥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괴롭혔어요. 이 분노가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교회 다녔거든요. 아,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면. 근데 여러분, 이걸 언제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해결을 하게 되죠.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자신의 신부, 사랑하기로 결정한 서큘라, 지금은 이제 서큘라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 잘 몰랐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나 같은 인간, Why me?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이 사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분노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분노보다는 그냥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변화된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내 아픔 상처,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 두들겨 맞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 남매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다가 자기들을 부르면 그 앞에 가서 잔소리 했다가 매 맞고, 어머니는 맨날 울고 신세한탄 하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마음속에 왜 분노가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가 이 권위자에 대한 분노예요. 아버지가 권위자였잖아요. 권위자의 분노, 지도자들에게 분노가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이 마음의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화가. 그런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보면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의분, 의로운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성품이 돼버려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냥 화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후회해요. 그리고 또 화를 막 쏟아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분을 내어도 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화가 나는 것들을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정말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거,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이 속상하고 화난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게 나의 성품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난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그게 나의 어느 순간 성품이 되어버려요. 나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아. 변한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분노에 쌓여서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면서도 자기 배우자를 때리는 거예요. 후회하면서도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화를 내는 이 혈기를 부릴 때 마귀가 기회를 잡아서 싹 들어가요. 그래서 더하게 만들죠. 폭발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한을 갖게 만들죠. 원한을 가지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그 뜻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함께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열인 겁니다. 이게 공동체가 깨지는 과정이죠. 악한 마귀는 그럴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다가 결국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옳은 일이죠. 위로, 권면, 교제, 긍휼, 자비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조심하라. 옳은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이게 화를 내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왜?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데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도 중요한데 의, 바른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추진하는 방법, 태도, 말투, 마음까지 바라야 됩니다. 마귀가 이 틈을 타서 그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매복해 있다가 그 분노의 기름을 불러서 부어서 완전히 터지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마귀는 거짓된 사람,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제가 저 말하는 사람들 딱 좋죠? 거기에게 말을 딱 집어넣어.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소식을 들어요. 그 말을 듣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말을 전하게 만듭니다. 쓰는 거죠. 이 거짓된 말, 과장된 말, 있지도 않은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사람 다 죽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니면 말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있어요. 이건 옛 성품의 모습입니다. 새 성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짓된 성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혈기. 화를 내는데 그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구하는 곳인데 도리어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의로운 분노. 왜 나는 이게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예수님 만나서 극복한 사람들도 많다는데 왜 나는 이게 되지 않을까? 더 간절하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 가였겠어요? 혈기에 가득한 사람 아니에요. 옳은 일.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잖아요. 사명이었잖아요. 당시에 뭐 버스, 비행기 그런 거 없는 시대에 400km, 500km를 쫓아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추락군처럼 잡아 죽이는 일을 그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그 의로움, 주님을 닮아가는 거. 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죠. 죄인 중에 계수. 왜 내가 이 모습이 안 될까? 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할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라는 것, 옛 성품이라는 거예요. 악독, 화내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남의 얘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다 옛 성품, 옛 성품.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들을 때 딱 마음이요 불편해야 돼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이 공동체 안에 성숙함이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육자들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불편한 거 부정, 불평을 딱 얘기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평신도 리더십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이유. 얼마나 부끄러워요. 교육자인데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평신도보다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리어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게 새 성품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서로를 돌아보고 인사를 해도 친절하게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아니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이런 공동체, 이 새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워진 성품을 가지고 만드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근데 아직도 옛 성품을 가지고 산다.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분,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거룩한 분노로 있는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화가 죄를 짓는 것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화가 머물지 않도록,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욱하는 게 올라왔다 할지라도 화해할 줄 알아야 되고, 욱하는 게 올라올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풀어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어떻게 마귀가 틈타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이 전달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마귀가 쓰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신뢰받는 성도로 살 수 있고, 이런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된 삶인 것이에요. 성도는 믿을 만하고 교회는 믿을 만한 것이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로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새 성품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